문제 64번 볼게요. 관내 유량 측정 방법 아닌 거. 자, 우리 관내 유량 측정 방법 다섯 가지. 오리피스, 피톡, 벤츄리미터, 노즐, 자기실 유량 측정기.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수로의 유량 측정 방법 있죠. 수로에서는 두 가지 쓰죠. 위어랑 파살프루. 자, 요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4번이 되겠네요. 65번 문제 볼게요. 요거 계산 문제네요. 자, 2 노말농도와 7 노말농도 HCl 용액을 혼합을 해서 우리 5N의 HCl 1리터를 만들고자 한다. 각각 얼마씩을 혼합해야 되는가? 자, 우리 요 지금 산과 산을 넣어서 혼합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혼합농도, 노말농도 어떻게 구해요? 네, V1 플러스 V2분의 N1V1 플러스 N2V2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봅시다. 자, 우리 요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 V1과 V2를 얼마씩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V1과 V2를 합쳤더니 얼마? 1리터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 V1 플러스 V2 합친 거를 여기 지금 밀리리터로 나왔으니까 1000밀리리터로 해보자고요. 1000밀리리터로. 자, 그러면은 1000밀리리터 합치니까 분의 V1은 얼마? En 곱하기 V1 얼마인지 모르니까 V1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N2는요, 7 노말농도니까 7 노말농도 7N에다가 곱하기 V2로 하는데 요 V2로 여러분 전체 합친 거 1000에서 V1 뺀 걸로도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0 빼기 V1으로 해서 우리 아예 미지수를 하나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 네, 5N이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 이제 솔버에 넣어서 여러분 뭘로 이제 미지수를 V1으로만 두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V1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하시면 400이 나와요. 400. 그래서 400ml. 그럼 자동적으로 V2는요. 1000에서 400뺀 거니까 600ml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1번이 되겠네요. 66번 볼게요. 자, 예상 BODC에 대한 사전 경험 없을 때 희석 기준. 요거 외워주셔야 되죠. BOD 희석 기준. 자, 오염이 심할수록 농도가 작아집니다. 자, 오염 정도 심한 공장 폐수는 0.01 아니에요. 0.1에서 1.0. 오염된 하천수. 자, 그 다음에 처리하지 않은 공장 폐수 같은 경우에는 1에서 5. 처리하지 않은 공장 폐수가 1에서 5, 맞네요. 그 다음에 처리하여 방류된 공장 폐수는 얼마? 네, 5에서 25. 오염된 하천수는 25에서 100. 그래서 이거는 다 틀리고 맞는 거는 4번만 맞죠. 그래서 4번 정답. 67번, 이것도 계산 문제. 흙강도 계산하는 거야. 뭐가 나와 있어요? 투과율 나와 있어요. 투과율이 30%래요. 그 말은 들어간 전체 입사량이 100일 때, 이제, 흡수된 게 얼마고, 70이 흡수되고, 나머지 30만 투과돼서 나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우리 흙강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흙강도는 로그 t, it분의 i0, 이렇게 계산하죠? 자, 그래서 우리 얼마 넣어주시면 되나요? 네, 로그. IT가 30이고 I0가 100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값이 0.522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68번 분원성 대장균균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그냥 대장균균이랑 분원성 대장균균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자, 우리 그냥 대장균이라고 하면은 어떤 애예요? 그람 음성에 이제 막대면 강균, 그죠? 그람 음성의 강균으로서 어떤 애? 이제 우리 산과, 그러니까 젖산을 분해할 때 산을, 젖산을 분해하면서 가스를 방출시키는 우리 어떤 거? 호기성 혹은 통성, 현기성 균을 합쳐서 우리가 대장균균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분원성 대장균균은 대장균 중에서도 분원성이니까 이제 어디에서 대장 내에서 뭐를 통해서 분원 똥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변을 통해서 나오는 애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애, 온열 동물의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대장균이니까 그람음성, 무압성, 강균. 그죠? 그러니까 대장균이 훨씬 더큰 개념이죠. 대장균 중에서도 온열 동물 배설물에 나오는 애가 분원성 대장균이에요. 그래서 대장균이니까 그람음성, 무압호성 강균이고 거기에서 배설물에 나온 거라고 하니까 1번은 맞는 거예요. 2번 볼게요. 물속에 존재하는 분원성 대장균을 측정하기 위해서 페트리 접시에 배지를 올려놓은 다음 배양 후 여러 가지 색조를 뜨는 청색의 집락을 개수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맞아요. 자, 우리 대장균균은요 적색이고요. 분원성 대장균균은 청색입니다. 그다음에 3번 배양 온도 나오는데 이거 틀렸네요, 여러분. 배양 온도. 배양 온도도 대장균균과 분원성 대장균균이 달라요. 근데 둘다 이제 결과는 100ml당 이제 대장균 수, 그러니까 세균 수로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냐 봅시다. 대장균균은요, 적색에 배양 온도가 35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시고, 분원성 대장균은 44.5 플러스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꼭 외우두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이 배양 온도가 틀렸죠.